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징그럽네요. 최대한 빈대 사진이나 영상은 안 쓰는 쪽으로 영상을 만들기는 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등장하니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다들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평소와 달리 자리가 있는데도 앉지 않고 일부러 서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도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빈대가 너무 무섭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래 들어 전국 곳곳에 갑작스럽게 빈대가 출몰하여 방역당국의 비상 걸린 상태입니다. 지난 9월 대구의 모 대학교 기숙사 매트리스에서 빈대가 발견된 이후로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도 빈대가 발견되는가 하면 이제는 서울의 절반이 뚫린 상태죠. 민간 방역업체의 작업 내용에 따르면 10월에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강남과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동대문, 동작, 서초, 성북,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가 모두 뚫린 상태죠. 빈대가 주로 출몰하는 장소는 기숙사나 고시원, 모텔, 사우나, 찜질방, 식당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주로 등장하는 장소지 가정집에서도 발견되고 있죠. 이름부터 짜증나는 배드버그, 이 빈대는 갑자기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빈대는 원래 한국에서 1990년대에 거의 박멸된 곤충입니다. 양영철 을지대 보건안전보건학과 겸임 교수에 따르면 그 시절 한국은 보일러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이라 연탄을 뗐었는데 이 연탄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가 구들장을 비롯한 지방 곳곳에 스며들면서 해충제 역할을 했죠. 거기다 보통 곤충들은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버티지 못하는데 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절엔 바닥이 탈 정도로 뜨겁게 불을 떼곤 했으니 자연스레 해충이 사라졌죠. 또 지금 2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흔히 소독차라고 하죠. 트럭이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하얀 살충제를 뿌리면 어린애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혹은 그 어린애들 중 한 명이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96년생인데 제가 어릴 때도 소독차가 지나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때 그 트럭이 뿌리던 살충제를 DDT라고 하는데 이 강력 살충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덕분에 한국에서는 빈대가 확산되지 못하고 사실상 박멸 상태였죠. 하지만 한국에서 거의 박멸이라는 것이지 빈대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와 다른 생활 방식, 다른 방역 체계를 가진 해외에는 여전히 빈대가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특히 프랑스나 영국, 미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배드버그, 빈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미 지역, 유럽 지역들이 유독 빈대가 많은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단독 주택으로 사는 문화이다 보니 빈대 말고도 별의별 벌레와 함께 삽니다. 정원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집에 들어갈 때 정원에 있는 벌레들도 집으로 들어가죠. 심지어 미국의 빈대들은 살충제 내성까지 가지고 있죠. 현재는 뉴욕까지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한 DDT의 면역이 있는 개체들도 상당수이죠. 유럽 여행을 그것도 좀 저렴한 숙소로 가보신 분들은 배드버그, 빈대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 전역이 빈대에 노출되어 있죠. 지금 빈대 때문에 가장 난리가 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뉴스를 보면 빈대 때문에 버려진 침대와 가구가 프랑스 거리 곳곳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프랑스 정부가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이니까요. 프랑스 식품환경노동보건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프랑스 전체 가구의 11%가 빈대 피해를 입었는데 충분히 놀라운 수치이지만 통계는 최소 수치입니다. 아파트나 개인주택은 그나마 피해 집계가 가능하지만 대중교통과 공공장소는 제대로 집계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해 실제 피해율은 훨씬 높을 확률이 높죠. 유독 프랑스가 빈대의 습격을 강하게 받은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세계적인 관광국인 프랑스의 해외 관광객과 국내 여행객들이 늘면서 빈대가 더 많이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보건안전청 통계만 봐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빈대 감염 가구 수는 32%였지만 코로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던 2022년에 8%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한국의 빈대가 창궐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대부분 해외로부터 빈대가 유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캐리어에 빈대를 묻혀오거나 해외에서 배송된 택배에 빈대가 딸려와서 퍼졌다고 예측하고 있죠. 사실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가져온 것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빈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듣기로는 바퀴벌레보다 박멸하기 어렵다던데 말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니 우선 빈대란 녀석이 어떤 곤충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빈대는 작고 날개가 없는 적갈색 벌레로 인간이나 일부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생존하는 기생충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흔히 다른 사람에게 비붙으려는 사람을 보고 빈대 붙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죠. 이 얄미운 빈대는 납작한 매트리스에 갈라진 곳과 틈새, 침대, 프레임, 쿠션, 벽에 주로 서식합니다. 주로 침대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배드버그로 불리고 있죠. 만약 자신의 집에 빈대가 퍼졌다면 주로 친구나 벽지 뒤에서 빈대의 배설물이나 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빈대
빈대는 어떻게 침대와 세상을 정복했는가라는 책을 집필한 과학 전문 기자이자 작가 브룩 보렐에 따르면 빈대는 약 25만 년 전 동굴 속 박쥐를 숙주로 삼으며 살다가 일부 빈대가 같은 동굴을 거처로 삼은 인류 초기 조상들을 숙주로 삼으면서 인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말하죠. 그 후 빈대는 인간을 그야말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죠. 인간이 동굴에서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빈대도 함께 이사를 왔고 인간이 전 세계로 퍼져 살기 시작하면서 빈대도 전 세계로 퍼졌죠. 인류가 전 세계를 누비며 여행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빈대도 함께 여행을 다닌 겁니다. 인류가 기술의 발전을 거듭했다면 빈대는 내성을 길렀죠. 앞에서 나왔듯이 DDT에도 내성이 생겼고 인간과 개에게 무해한 살충제인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과거에 비해 적게는 1만 수천 배, 많게는 40만 배, 140만 배나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뭐 벌레, 곤충들은 널리고 널렸는데 어쩔 수 없다면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괜히 빈대를 없애려고 전쟁까지 선포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모기와 바퀴벌레가 나은 수준이죠. 빈대는 사람을 물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빈대들은 야행성이라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새벽에 기어나와 피를 빨죠. 모기는 보통 30초 정도 사람의 피를 빠는데 열받게도 빈대는 무려 5분에서 10분 동안 흡혈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도 모기의 5에서 10배 수준이죠. 보통 모기에게 시달렸다고 해도 물린 부위는 2, 3개 정도인데 빈대는 한 번에 많은 개체수가 물기 때문에 몇십 군데가 부어오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죠. 빈대의 번식력이 바퀴벌레 뺨친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 두 마리의 빈대는 2~3개월 내에 수천 마리까지 늘어나죠. 흡혈하지 않고도 70에서 150일까지 생존이 가능해 박멸하기도 쉽지 않고요. 심지어 빈대는 시내 서식성 곤충으로 따뜻한 시내 환경에서 왕성하게 서식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져서 슬슬 난방이 시작되는 요즘은 빈대가 서식하기 가장 완벽한 환경입니다. 다만 빈대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침대보나 옷 등 빈대의 서식이 확인된 세탁물은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건조기에 뜨거운 열풍을 2시간 이상 쬐어주면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빈대가 발견되면 실내 온도를 50도 이상으로 올리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사람도 쪄죽지 않을까 싶네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닌 겁니다. 빈대를 예방하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입은 옷을 밖에서 털고 들어온 다음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면 여행 때 입었던 옷을 60도 이상의 물로 철저히 세탁한 뒤에 가방과 신발은 비닐팩에 넣고 가정용 에어로졸을 분사 후 2-3일 방치하는 게 좋죠. 너무 귀찮네요. 저는 그냥 안 가게 했습니다. 해외에서 오는 택배도 집 밖에서 개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집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침대 주변을 손정 등으로 살펴봐야 하죠. 빈대가 서식 중이라면 검은 곰팡이 같은 빈대의 배설 흔적이 보일 건데 이미 큰일 난 겁니다. 발견하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어정쩡하게 혼자서 해결하려다가는 빈대집에 얹혀서 사는 꼴이 되실 겁니다. 다행히도 빈대는 사람을 흡혈하기만 할 뿐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처럼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징그러운 데다 흡혈을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빈대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제발 우리 집과 여러분들 집에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빈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